네, 제 옆에 지금 수원에서 태풍을 뚫고 오신 우리 김준혁 교수님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지금까지 좀 괜찮죠, 수원도? 아, 예, 예. 뭐 비가 잔잔하게 좀 내리고 있고요. 네. 사실은 그 어제 뭐 저희 일기예보 보니까 네. 11시부터 수원에서 이제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글쎄 말이에요. 굉장히 긴장을 좀 했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약간 좀 허탈하기도 하고 너무 좀 과도하게 방송을 좀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네. 또 이제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장 이재준 시장 지시로다가 네. 그 모든 이제 공공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다 좀 중지를 시켰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교육 받으러 오다가 그렇지. 그 태풍에 의해서 사고 나면 또 시민들 안전 문제 때문에 이렇게 좀 고생할까봐 네. 그런 정도까지 좀 약간 그 좀 센 방어를 좀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좀 약해진다. 아니 벌써 좀... 아침 일기예보에서 이제 굉장히 상급이었는데 중급으로 좀 내려갔다고. 진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아유 지금 더 좀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태풍이 그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피해는 굉장히 크고 엄청나거든요. 또 우리 역사적으로도 이 태풍 때문에 고통받았던 일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좀 태풍이 이렇게 좀 더 가라앉아줘야지 그나마 좀 어려운 시기에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정권이 재난참사 정권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 도대체. 일단 뭐 기본적으로 그 재난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거의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네. 공직자들은 똑같은데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공직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당시의 공직자와 네. 왜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이명박 정부 당시의 공직자 왜 다르냐. 네, 그 점이 포인트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국가 지도자의 생각이 좀 다른 것이고 특히나 이제 공직자들은 우리 국민들이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위에서 어떤 상명하복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네. 운영된다, 영혼 없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율성을 강조할 때 그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창의적 능력을 굉장히 활성화하고 국가가 발전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여기에 있는 국가 수뇌부들은 네. 과거 그 이전에 군사정권 시절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머릿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검찰은 군인을 대체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어떤 생각들이 공무원들에게 창의성을 주지 않고 네. 명령일변도 무조건 지시에 의해서 너희들 움직여라. 이번에 그 잼버리를 진행하는 과정들도 보면은 여실히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우리 저 교수님은 수원시에서 그 당시 공무원 생활도 하셨잖아요. 네, 네. 저는 진짜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샤워실 문제와 화장실 문제, 또 음료수 문제, 벌레 문제 이런 건 진짜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제가 공무원 사회하고 연결된 아, 당연히 그렇죠. 안 움직인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좀 취재를 좀 했어요, 사실. 아, 그래요? 네. 예, 그 잼버리에 있었던 캠프장이 아주 친한 선배가 있어서 네. 2,500명을 책임지는 캠프장한테 제가 좀 자세하게 좀 들었죠. 캠프장이라는 건 대원 그 스카우트 지도자죠. 스카우트 지도자. 아. 예, 스카우트 지도자고 네. 지금 이제 60대가 좀 넘은 이제 스카우트 지도자라고 그분 한번 우리 프로그램 출연시키죠. 같은 거래. 예,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왜 이 잼버리가 망했느냐. 이거는 바로 여태까지의 모든 잼버리는 스카우트 전문가들이 이제 다 준비를 했는데 네. 이번에 그 대한민국 그 부안의 새만금 예. 잼버리는 다 공무원들이 주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공직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공직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스카우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 이해가 전혀 없이 자기들이 옛날 공무원에서 무슨 행사하듯이 그냥 판을 짜버린 거예요. 이게 제일 첫 번째 문제. 첫 번째고. 예.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 안일한 공무원들 생각은 네. 그냥 시골 어디 저 죄송한 표현, 이거 어르신들 비하하는 거 전혀 아니라 네. 무슨 뭐 환갑잔치 그런 수준으로다가 만들어낸 건데 이 가장 대표적인 게 화장실과 샤워실이에요. 네. 화장실과 샤워실의 문제는 상상 이상이었던 거죠. 그 캠프장, 북캠프장이 콜롬비아 분이었는데 네. 이번에 딸도 같이 온 거예요. 딸이 이 잼버리 들어오기 이틀 전까지 서울에 있었는데
와갖고 아버지한테 대한민국 화장실 너무너무 좋다.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 화장실 최고라고. 최고죠. 깨끗하고. 제가 세계 화장실협회에 관여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 세계 화장실협회를 만든 심재덕 회장님의 제 전기를 쓴 사람이고 그 화장실 문화 운동에 제가 참여를 한 사람일 때 제가 너무 잘 알죠. 근데 여기 왔다가 그냥 급실망을 한 건데 화장실 자체가 아주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보통 행사 때 보면 많이 사용되는 그런 화장실이기 때문에 청소만 잘하면 됐던 거예요. 청소만.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청소가 안 됐고 그리고 여기에 문제는 쓰레기가 너무 넘쳐났어요. 쓰레기를 4일 만에 치웠습니다. 왜 4일 만에 치웠느냐? 미쳤어, 정말. 전북도 담당 과장이 이제 이 캠프장들이 왜 쓰레기를 안 치워가느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했는데 왜 분리수거를 안 했냐. 그래서 우리가 안 치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돌았구만. 그래서 이 조직위에서 그 이제 이거는 전라북도 공직자들 이야기입니다. 예. 전 세계에서 분리수거를 이렇게 잘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서너 나라밖에 없다. 그분이 뭐 고시 출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유럽에 한번 가보십시오. 유럽 분리수거 안 합니다. 그 독일, 스위스, 저 덴마크서부터 노르웨이까지 저 진짜 캠핑카 타고도 쭉 여행도 다니는데 분리수거 일체 안 하고 다 그냥 다 담아서 다 버리거든요. 분리수거를 하는 나라들이 그렇게 세상 생각보다 많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분리수거 특히나 지금 이 전 세계에서 왔는데 선진국만 온 게 아니라 좀 못 사는 나라 사람들도 많이 왔다. 근데 이 사람들은 분리수거의 개념 자체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분리수거는 조금 가리킨다 하더라도 일단 이 여름에 어마어마하게 냄새가 나고 있는데 그 쓰레기 냄새를 좀 해소를 해야 되니 제발 쓰레기를 쳐달라. 그래갖고 4일 만에 쓰레기를 쳤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 학생들이 받았던 고통들 또 샤워장은 이렇게 그냥 간이 천막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물 웅덩이 같은 거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것까지도 이 학생들이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왜 즐거워했느냐? 이번에 그 스카웃에서 장화를 다 갖고 와라. 그래서 물이 고일 수도 있고 하니까 장화를 갖고 와라. 그래서 학생들이 다 장화를 다 갖고 왔대요. 장화 신고 첨벅첨벅 하는데도 원래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위에서 또 텐트 치고 이러고도 있었다는 거지. 뭐 벌레도 괜찮았고.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이제 제가 최종 확인 결과. 지금 스카웃 전문가들은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는 전체 스카웃을 각 지역으로 다 보내고 대학 기숙사로 보내고 무슨 뭐 한류 문화 체험하고 이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잼버리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고통도 좀 따르면서 그렇지. 또 함께 그러면서 즐겁게 보내는 즐거운 파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태풍이 올 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태풍이 올 거 다 알고 있었고 뭐 이미 예견된 거고 왔었고. 그래서 태풍이 올 걸 대비해서 그 전북 일대에 학교, 초등학교 운동장, 중학교 운동장으로다가 대피시키고 학교 교사로 대피시키고 이런 대피안을 다 짜놓은 거예요. 그래요? 다. 이게 이제 곧 다 밝혀질 내용인데 아마 오늘 제가 최초로 방송하는 거 이게 될 겁니다. 제가 어제 지금 자세히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어제 그제 정부가 개입하겠다 이상민 장관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날부터 다 배제가 된 거예요. 스카웃 지도자들이. 스카웃자들 다 집으로 왔어요. 지금 스카웃 지도자들이. 그 몇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집으로 와가지고 이분들이 그 떠나는 것까지 보내고 나서 그 뒤로 이제 지방자치단체 혹은 뭐 공공기관한테 다 인계를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수원 같은 경우도 지금 1,400명 왔고 경기 아트센터 같은 경우 이제 야외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갑자기 실내 공연 만들으냐고 지금 급작스럽게 단원들 모여서 좀 준비하고 그저께 밤에 난리가 났어요. 그 담당 본부장이 제가 이제 잠깐 만났더니 좀 만나자고 했더니 형 지금 갑자기 이게 오다 내려와가지고 공연 준비해야 돼서 지금 정신이 없어요 이러는 건데 원래 이것이 아니라 다 각각 그 재난 대비를 통해서 각 학교로 야영을 하면서 그 안에 교실 안으로 들어가면 상관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다 되어 있었던 거예요. 스카우트 전문가들. 그런데 이걸 갑자기
정부가 자기네들의 지금까지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걸 뭔가 한류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뭘 한다고 한다면은 이게 그 이제 뭐 회복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인데 세계 스카우트 전문가들이라든가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 이건 외국 사람들은 야영이 일상화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유럽에 가보십시오. 유럽 가면 캠핑카가 줄을 지어서 막 떠나요. 우리나라하고는 근본적으로 이게 아직 다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야영 문화에 익숙한 유럽 국가들,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떨어지긴 하지만 문화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입장에서 봐선 정부가 잼버리에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전국으로 지역을 나눠서 통제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호텔, 뭐 학교, 대학교 기숙사 해갖고 뭐 그래도 또 뭐 한류 문화 프로그램 체험 하여튼 무슨 그러니까. 관광 가이드야 뭐야.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잼버리 취지에 어긋나는 거예요. 누가 기획, 대통령실에서 기획해? 전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놓고서 지금 공무원들,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내일인가 모레 케이팝 하는데 거기다 동원시키고 말이죠. 각 기업마다 아침에 나온 뉴스를 잠깐 보니까 한 10명씩 동원시켜라. 예, 그렇게 지금 이제 공무원들만 갖고는 안 되니까. 예. 사실은 공무원들 지금 태풍 재난 대비 하느냐고. 정신이 없지. 예, 그래서 원래 오늘 그 끝나고 전남 강진 가서 예. 내일 특강을 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네. 태풍 때문에 다 취소됐습니다. 다 왜냐하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태풍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 다 전면 취소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일정이 다 이제 바뀌어버렸는데 네.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정 변한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 제기하지 않는데 근데 공직자들이 지금 이렇게 바쁜 상황에서 그 잼버리의 마지막 케이팝 콘서트에 뭔가 역할하기 어려우니까 기업들한테. 그러니까 기업들은 지금 거의 옛날 시절로 돌아간 거죠.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도움 주지 않으면 세무조사 들어올지 모르겠다. 야, 지금 나가줘. 예, 나가줘. 그러니까 부탁이다. 또 이제, 그러면 이게 무슨 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기업들 노동조합이 없던 시절이니까 제대로. 그런데 지금 이제 노조에서 반발하고 기업들은 또 곤혹스럽고 자율성과 창의성, 한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자율성과 창의성으로 성장한 건데 자율성과 창의성을 갖다가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한류 문화를 보여주겠다? 이런 아이러니가 세상에 어디 그래서 지금 전시동원령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공무원 사회에서 그 스스로 나왔어요. 아니 전시동원령을 이야기하죠. 전시동원령이라는 게 원래 일본이 만든 거 아닙니까? 일본이 1943년에 전시동원령을 만들었거든요. 태평양 전쟁 때문에. 그래서 전시동원령을 만들어서 학생들은 바로 학병으로 강제징용. 네. 일반 청년들은 강제동원. 네. 일본의 광산으로. 또 여성들한테는 일본의 공장에 가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정신대로 끌고 가서 성노예를 만들어버리고 이때 강제 동원된 사람들, 전시 동원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외할아버지도 전시 동원됐어요. 사할린으로 갔다 온 분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이 전시 동원이라 체제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군국주의, 야경국가 또 전쟁이 일어난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아니 이 전시동원이 지금 우리가 87년 6월항쟁 이후에 국가가 이런 식으로 민간인한테까지 전시동원 체제처럼 그 동원된 사례가 없어요. 이건 다시 87년 이전 체제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건데 87년 이전 체제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과거의 군사정권 시절의 국가, 소위 말해서 전제국가로 돌아가자, 독재국가로 돌아가자는 건데 지금 군인이 검찰로 대체된 거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가버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반발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지금 집단적 반발과 이기는 공무원들이 뿔난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제가 공직 경험을 해봤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예. 제가 공직 경험을 할 때만 하더라도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네. 저는 뭐 특히나 연구직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웠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에도 좀 자유롭게 좀 발상을 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도 공무원들 과장이 퇴근 못하면 직원들도 퇴근 못하는 시절이었습니다. 네. 지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공무원사에서 야 오늘 회식할 테니까 너희들 집에 가지 마 그렇게 하면은 하위직 공무원들이요.
아, 저희들이 약속 있는데 그거 다 가버립니다.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바로 지금 얼마나 달라지고 선진화된 공직 풍토를 이 정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까라면 까는 거죠. 예. 그러면은 공직자들이 지금 뭐 예전처럼 다 무조건 따르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기재부처럼 뭐 힘 있는 부서 또 진급 잘 되는 부서 이런 데 가려고 했는데 공직자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생활을 즐길 수 있으면서 맞아요. 안정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는 걸 찾거든요. 맞아요. 이런 공직자들한테 과거 군사독재 시절처럼 이렇게 한다? 공직자들 반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양심선언들이 이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도 기초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이 7급 뭐 6급 공직자들한테 이래저래 지시 못합니다. 그리고 법령에 위반되는 거 지시 못해요.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네. 예전에는 단체장이 네. 어떤 자기의 사적 네트워크를 좀 활용해서 누구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네. 교묘한 방식으로 통제를 했었는데 지금 그런 거 못하거든요. 이 정부가 지금 아직도 그런 착각을 갖고 있는데 엄청난 반발이 올 겁니다. 저는 그래서 기업들 민간의 반발, 촛불의 반발보다 아마 올 12월 안쪽에 공직자들의 대규모 투쟁이 시작될 거다. 전국 공무원 노조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서고 나면 심각한 상황이 될 거다. 제가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에 한 6개월 뒤에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고위공직자였던 분을 만났었습니다. 예. 문체부의 당시 고위공직자였는데 네. 자기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공직생활을 하다가 통제를 하고 그리고 능력도 안 되는 인간들이 문화의 문자도 모르는 인간들이 마구마구 그 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적 질환이 생겼다. 지금이 상당수의 공직자들이 문재인 정부 때 자율성과 창의성 갖고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공직문화뿐만 아니라 국가 운영을 해야 됐는데 지금은 뭐 완전히 삼류국가로 전락된 거 아닙니까 이게? 어? 저는 잼버리가 그것을 갖다 여실히 보여줬다. 그리고 잼버리에서 무너진 국격을 이 사람들도 알잖아요. 알지. 네. 아니까 이걸 어떻게 회복하려고 하는 무리수가 더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돌하고 K-pop 스타들 불러왔고 야, 좀 잘 좀 달래서 보내. 그런 거지 뭐 다른 거 있어. 참. BTS가 마음대로 야, 니들 와라. 이거 안 되는 일이에요.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뭐. 이게 야경 국가나 하는 일이지. 아니 검찰 수사권만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지네들이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잖아 지금. 아? 까라면 까. 이를 안 까면 수사할 거야. 털 거야. 압수할 거야. 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하나인 거죠. 지금 뭐 잘못하면 니들 다 가만두지 않을게. 그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 BTS 기획사도 예전 같았으면요. 택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할 텐데 지금 쫄아 있는 건 쫄아 같아요. 있는 거지 지금.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아마 저는 제가 봐서 BTS 나오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말도 안 돼. 진짜. 그런데 BTS가 만약 나온다면 세계적인 망신이에요. 이거 자체가 BTS가 나오는 것이 세계적인 왜 망신이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전 세계인들이 BTS에 대한 존경심이 얼마나 맞아, 대단합니까? 맞아. BTS가 문재인 정부 때 BTS를 동원해서 UN 데리고 갔다 거짓말입니다. UN이 요청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UN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이후에 BTS가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겁니다. 맞아요. 예. 이건 아주 명확한 거거든요. 그만큼 UN도 BTS에 대해서 네. 인정하는 건데 BTS가 원래 이름이 방탄소년단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방탄소년단이 왜 방탄소년단이라고 이름이 만들어졌느냐? 여기서 말하는 방탄은 총이나 칼 이런 걸로부터 자기의 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대한 권력으로부터 우리의 세계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 방탄의 의미입니다. 방시혁 씨가 방탄소년단이라고 이름을 만든 것이 바로 이 의미로 만들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 그런데 이 엄청난 불의의 권력들이 이 방탄소년단을 이제 괴롭히고 방탄소년단을 일종의 징발하는 거지. 징발한 거죠. 징발. 예. 징발해서 내세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전 세계에 있는 방탄소년단 BTS의 응원군인 아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야 한국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울 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올려놓은 한류도 완전히 그럼요. 아니 그 사람들은 그 지금 뭐 청소년들이 BTS가 나오면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애초부터 BTS가 나오지 않는 걸 알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갑자기 BTS가 나와 일시적으로 좋을 수 있겠지만 전 세계인들이 야 대한민국은 저 BTS 저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저 사람들마저도 강압에 의해서 통제돼서 나오는구나. 만약에 BTS가 노래를 하다가 눈물이라도 흘려보십시오. 아이고 어떻게 해요? 어? 자기네들의 그 BTS가 나와서 사실은 이런 세상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세계에 있는 청소년들이야 보다 창의적으로 보다 진취적으로 그리고 불의의 권력에 대해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렇게라도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간단하게요. 우리 김태형 소장님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아유, 예, 아니, 너무 제가 많이. 아니. 예. 지금 윤석열이가 또 뭐 아는 체를 했는데 독립운동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 건국. 됐어, 하여튼. 네, 독립운동이. 네, 이번에 얘기를 못하겠어. 근데 이거는 되게 그 잘못된 생각인데. 네. 지금 현재 그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이제 그 훈장을 주는 거라든가 이 보훈에 대해서도 이제 통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건국을 하는 과정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건국이 왜 문제가 되는 거냐. 분단국가를 만든 겁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에 남북한의 통일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미 군정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단독정부를 만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기 위해서 제주도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것이고 그것이 4.3으로 그것이 자연스럽게 여순으로 이렇게 네. 이어지게 된 것들인데 이제 이걸 갖다 무조건 사회주의의 빨갱이들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통일국가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의지를 폄훼하는 거예요. 효창공원에 누워있는 백범 김구 선생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좌와 우 이념도 갖고 있기도 했지만 그러나 1930년대 신간회를 통해서 좌우합작운동이 이루어졌고 1940년대에 그 유명한 사회주의 운동가였던 백범 아니 그 약산 김원봉도 백범 김구 선생님하고 합작을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사부장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백범 김구 선생이 약산 김원봉 재원 주례를 섰어요. 그러면서 좌와 우 사회주의 물론 이제 김일성 부대 같은 저 위쪽에 러시 소련과 연계되어 있던 사회주의 그 무장투쟁 세력도 존재했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회주의, 민족주의 계열들이 합작운동을 통해서 중경임시정부에서 끝까지 독립투쟁을 펼쳤고 이들이 OSS 특수요원들 무려 100명 넘게 파견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해방 이후에 이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남북의 하나된 국가였고 그 속에서 백범 김구 선생이 38선을 넘어서 평양 가갖고 당시 김일성 북노당 위원장 만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때 당시 회담이 결렬됐지만 만약에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우지 당시에 않았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통일국가에 대한 논의들이 지속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독립운동가 특히나 이제 이 광복절을 기념하는 과정 속에서 독립지사들을 네. 모신 자리에서 건국 중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았다. 아쉽다. 빨리 통일국가를 더 이루고 남북화해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일제의 우리 해방투쟁사를 전혀 모르는 무식한 얘기예요. 이거. 아니, 아, 아버지가 진짜. 친일파니까 그렇죠. 아, 그런가요? 본인도 역시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결론 간단하게 내리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준혁 교수님을 아침에 일찍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닙니다. 네, 우리.